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날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길 소원합니다.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거짓과 죄악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 100배, 1000배가 열매에 맺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예배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모압 광야, 즉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 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제자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축복 좀 받읍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축복 좀 받읍시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는 거 말만 들어도 막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오늘 귀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한 문제, 상황,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상처, 그리고 두려움과 목마름, 그리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외로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영적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이 상황 가운데, 이 목마름 가운데, 이 외로움 가운데 주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주님 앞에 너무나 많이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본문의 저자 모세는 40년 애굽에서 왕족으로 훈련받다가 자기 동족을 때리는 애굽 병사를 보고 죽여서 광야 40년 동안을 생활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 모세는 분명히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데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아가 볼까요? 오늘 다윗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다윗은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무지하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불평하는 불평꾼이었습니다. 시편 1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 언제까지, how long, 언제까지 이 외로움을, 이 고통을 견뎌야 되는 겁니까? 수도 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한 번 더 질문, 잘하는 질문 중에 왜 이러한 고난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까지, 왜 이런 질문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무진장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욥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욥이라는 친구는 욥기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욥은 순전하고 욥은 정직하며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사단이 1장 9절에 이런 간교한 질문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어찌 까닭없이 여호와를 섬기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신실했던 욥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욥. 그러자 사단이 그 관계를 보고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사단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어찌 그 저 욥이 까닭없이 여호와를 섬기리까. 이 말씀을 더 깊이 풀어보면 어떻게 그 마음속에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의도가 없이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욥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가족과 집, 소유, 몸에 있는 욕창,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숨쉴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떠한 신앙을 살아갈 것인지 라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통을 견뎌야 되나. 내가 믿음이 신실한 사람인데 기도도 많이 한 사람인데 내가 주님을 섬겼던 열심히 섬겼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성경의 인물들은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며 좌절과 목마름을 겪고 그 광야의 광야를 통해서 고통의 광야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 그 사람들은 여지없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언제까지?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 고통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왜 내게 이런 왜 나의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두 가지 주제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사단의 질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질문, 하나님의 얼굴,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단의 질문입니다. 어찌 까닭없이 여호와를 섬기리까? 여러분 이 질문에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믿는 신앙을 가졌다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아닙니다.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한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 가운데 목적과 동기가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 믿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 가운데 우리를 맡고 있는 그 관계를 맡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아와 욕심, 이익, 목적,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과 싸워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른 사람만이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비밀과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으신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익과 목적, 생각의 동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차없이 주님을 향해 삿대질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보면 욥기서 1장 11절의 말씀 보면 또 이런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그런 고난을 한번 줘보십시오. 욥이 주를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 저도 이런 고백이 부끄럽지만 있습니다. 여기 2000년도에 제가 이스라엘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부터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저의 비전이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정말 목마르고 갈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000년도에 계속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들이랑 인천 순복음교회 청년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 아웃리치를 가는 것을 그 누군가 말해줘가지고 그들과 조인해서 3, 4개월 동안 여러 가지 태권도나 뭐 여러 가지 선교에 관한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제가 선교비를 마련하는 가운데 따르는 사람들은 다 마련했는데 저는 가기 전 버스가 떠나기 전까지도 저에게는
그 3,000불이라는 그 돈이 마련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미국에 있는 여러 큰 교회들, 뭐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에서 올려봐서 선교 편지를 써서 아 이거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으니까 도와주십시오. 한 150통에서 200통의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산도 산에 올라가가지고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비전을 밟고 싶어서 뭐 소나무를 뽑으면 된다고 하길래 그 비전을 한번 그러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굶어가면서 한번 금식도 한 배워가면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까지 버스가 떠나기 전까지도 제 통장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제 모습은 완전히 몬스터가 되는데요. 그 인천 순복교회 뒤에 가여 있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당신이 살아있는 사람이냐, 당신 하나님 살아있냐. 그리고 너무나 제가 아끼는 삼성 애니콜을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던져버렸습니다. 아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화가지고 전봇대도 치고 당신 살아계신 겁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내고 하나님을 삿대질하고 욕하고 그리고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인천순복교회 그 앞에 정문에 딱 앉아 있어서 아 그래 나는 안 되는 놈이야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이 저를 이끌어 나가지고 당신 이스라엘 팀 아니냐고 선교 준비하는 사람 아니냐고 전혀 본 적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인천공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인천공항에서 제 선교비가 해결됐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헌신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줘야지. 그리고 결국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교회를 찢어버리고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사단이 하나님께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우리는 여기서 사단에게는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보십시오. 사단이 하나님에게 그의 소유물 치소서 허락을 받을 때 사단이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시작할 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포커스 맞춰야 되는 것은 사단과 싸움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만남이 여러분이 이어졌을 때 모든 어두움과 문제는 해결되어질 것인데 우리는 자꾸 허탈한 것, 문제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가감히 도전해 보십시오. 외로움과 고통과 좌절 가운데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한번 과감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교를 할 때 악한 영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구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이유, 광야의 목마름의 이유,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얼굴을 찾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구원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얼굴을 구하기를 간절히 고대하시면서 그리고 그 얼굴을 만날 때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설레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시편 24편 3절과 6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24편 3절부터 6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회에서 깨끗하고 청결하고 청렴한 뜻으로 이웃에게 거짓을 행치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특별하게 드러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교인에게 새벽 예배와 기도와 은사를 받았고 리더라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인마와 거짓하는 사기꾼이 되고 상과 신앙 가운데 이분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사단의 질문을 보십시오. 저가 하나님께 욕하리이다. 저가 가진 것을 치져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과 소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런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내 뜻과 내 의도와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생명수가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설레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우리 삶 가운데 생동감이 넘쳐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어둠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외로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말로 없는 세상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의 카타콤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 카타콤에 있는 성도들은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땅굴을 신앙을 시켜서 땅굴을 파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굴 속에서 포도 네 알을 하루의 식사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얼굴이 내 신앙 가운데 귀하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비겁한 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가 무너졌고 그 로마를 통해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그 로마의 그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유럽이 변화됐고 잉글랜드가 변화됐고 미국이 변화됐고 오늘 우리가 변화됐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역사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욕망이, 내 의도가, 내 자아가 포기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때 결론의 순간에 주님을 향해 욕하는 신앙. 그러나 거기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라고 할 때 주 여호와께 복을 얻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얻는 복은 백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역사하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이제 복 좀 받읍시다.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이제 한번 뒷사람에게 죄송합니다. 너무 내 생각만 했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내 생각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족속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에서 많이 쓰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은 많이 들었던 본문이죠. 축도입니다. 축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마지막 이 지금 현재 교회의 문제는 복의 데피니션이 문제라고 봅니다. 축복을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부와 명예,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축복을 얻는 통로로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축복의 정확한 데피니션은 민수기 6장에 바로 여기서 바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계속 불평을 하니까 축복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축도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도를 하라. 그리고 현재 우리의 목사님들이 마지막 예배 끝나고 축도를 하는 게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The Lord bless you, keep you. The Lord his face shine upon you. 하나님의 얼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적습니다. 바로 우리의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에게 천배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너무 아멘 잘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임현성 강사님, 제가 기타를 좀 써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이 기타라는 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 기타라는 하나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신학과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옳다고 각자 코드마다 E, A, D, G, B, E라고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용서라고 하시던데 제가 이렇게 각자 아 하나님은 이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소리가 각자 소리가 하나 각자 하나님은 맞는데요. 소리가 어떻습니까? 테러블입니다. 테러블. 지저분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한 교회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서로 그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알고 있는 생각이 너무나 다릅니다. 네, 저는 그것을 존중합니다. 각자가 할 신학의 배경이 다르고 선교단체에서 배경이 다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장로교, 순복음, 감리교, 침례교 우리가 너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모여서 한 교회를 만드셨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길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기타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튜닝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튜닝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뒷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튜닝 좀 합시다 라고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고 어느 한 성도가 힘들어하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에게 각자의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튜닝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면 그 튜닝에 우리를 맞히는 노력 서로 맞출 때 아름다운 기타의 기타의 플레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 큰 교회가 있는데 치고 싶은데 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플레이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서로 조율돼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서 기도해서 예배에 힘써서 주님 앞에 튜닝돼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시간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시간과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건데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시간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자신의 몸을 던지는 그 믿음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첫걸음은 비천하고 추하고 광야고 목마르고 좌절하고 쓰러질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드시는 축복이 눈으로 보여지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와 상황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과 아내와 남편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녀의 문제, 그리고 각자의 서 있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쓰러지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면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족속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가정과 교회와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건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만들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그마한 벽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 세우는 그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과 여러분 상과 사업장과 학업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반주를 해주시고, 기도할 때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살았던 지난달의 삶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의 주의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라고 해주시고, 하나님 내 육신의 연약 가운데 쓰러졌고 넘어지고 좌절됐던 지난달의 삶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고통의 눈물과 외로움을 주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고민하며 신음하며 지금의 저주 가운데 부르짖던 나의 목소리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적속에 되겠사오니 주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회복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시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태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아버지 어둠 가운데 묶여졌던 모든 연약함들이 아버지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이제는 이기적인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의 주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도전을 신앙하여 활용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임하여 주사 하나님의 교회가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라 주시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로 못하는 고통 가운데 쓰러졌고 좌절됐던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앞에 나가오니 회개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룩한 향한 시작이 있게 하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신원한 믿음에 일하는 아버지의 시작이 있게 하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나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님 좌절과 공부함과 이런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치료되는 역사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쌓으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오니 지난날의 삶들을 아버지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시작이라는 이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달의 삶 가운데 외로움과 공고함과 목마름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시간 주님을 향해서 거룩한 시작을 하십시오. 그 거룩한 시작을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오늘 지금 이 시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시작, 이 거룩한 시작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분명히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산 가운데 설레임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함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시작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달라고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거룩한 시작을 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거룩한 시작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거룩한 시작을 하는 우리들에게 아버지는 이 주님의 성령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이 힘이 있게 하라가 주시고 설렘이 회복되어지게 하주시고 기도해야 할 수 있는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라가 주시고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주시옵소서. 눈빛이 살아나게 하라가 주시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가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이 있게 하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고통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어, 예배할 수 없어, 기도할 수 없어, 찬양할 수 없어라고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주님의 비전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꿈을 꿀 것입니다. 하나님 전진하게 하라고 해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라고 해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니 그 영혼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주님을 만난 가운데 회복함이 있게 하라고 해주시옵소서. 즐거이 너를 인하여 기쁨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열정과 그 사랑과 그 눈물과 그 품이 아버지 그 산 가운데 고백하는 영혼들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거룩한 설렘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결단을 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결단을 하며 주 앞에 나가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이 있게 하라고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꿈과 비전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과 상과 개인과 가운데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센 파도가 우리를 덮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삶이 우리를 무너뜨려도 우리는 비전을 꿈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꿈을 비전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